22대 총선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총선 기획보도 공약 마스케이. 오늘은 해운대구 갑 후보들의 그린시티 개발과 또 53사단 터 활용 방안 공약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강현수 기자입니다. 1990년 조성된 부산 최초 계획 도시 해운대 그린시티.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시 재정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에게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지정 방안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순원 후보는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신도시 재건축 환수금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면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제 주민들이 재개발에 참여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하면 신도시 특별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는 민간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높이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여기 그린시티를 찾아서 주민 설명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국토교통부랑 협의를 이어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홍순원 후보는 부산시 차원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충분한 녹지공원을 확보하는 등 난개발을 막는다는 입장이고 주진우 후보는 건축 규제를 완화해 인근 단지와 통합 정비를 유도하고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3사단 이전터는 두 후보 모두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공약을 걸었는데 센터 미지구와의 차별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방부 산하의 관련 연구기관들을 해운대 그린시티 인접지에다가 집적화시켜서 유치를 하면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집적화되어서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 직군들을 주로 유치할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분야가 겹치지 않고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홍순원 후보는 해운대 백병원 의대 유치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을, 주진우 후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개정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박주원 후보는 지난 선거 당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